자, 그 다음에 혼합바라라고 해서 여기에 이 표가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위험물을 운반을 할 때, 혼재, 용기에 수납을 한 상태에서 같이 겹쳐 쌀수 있는 유별 길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걸 쓰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혼합 발화 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도 볼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보자는 거죠. 암기법이라고 해서 423, 524, 6, 1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위험물 중에서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라서 둘은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운반을 해도 위험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4, 2, 3. 이건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서 4류 위험물이니까 4류 위험물의 4. 그 다음에 2, 3이란 뜻은 여기서 2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에 동그라미를 넣어라. 5, 2, 4는 5류 위험물이 이 5가 되고요. 다음에 2, 4란 뜻은 내려오면서 2류 위험물과 4류 위험물에 동그라미 넣어라. 6, 하나. 6은 6류 위험물이겠죠. 내려오면서 하나. 1류 위험물에 동그라미를 넣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한번 해주고요. 다음에 가로로 한번더 똑같이 4류 위험물에 대해서 2류와 3류의 동그라미 넣고 5류 위험물에 대해서 2류와 4류의 동그라미를 넣고 6류 위험물에 대해서 1류의 동그라미를 넣어라. 이렇게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읽어주는 방법은 세로로 읽어도 좋아요. 가로도 똑같습니다. 자, 1류 위험물은 몇 류하고만 6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 둘수 있다. 운반할 때. 다음에 이렇게 읽어봐도 1류는 6류하고만 혼재할 수가 있다. 2류 위험물은 4류와 5류고 이렇게 봐도 2류는 4류와 5류입니다. 3류 마찬가지. 4, 5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류 위험물은 2류, 3류, 4류, 4류 다 혼재할 수가 없고 2류 위험물은 1, 3, 6 없고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이게 머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꼭 표를 그려서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10년 기억합니다. 2010년도 위험을 산학에서 실기시험 문제입니다. 그냥 이 표만 이렇게 다 비워놓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혼자 쓰는 위험물끼리 연결되는 동그라미를 그려라가 시험 문제였단 말이에요. 표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근데 이 표는 지정 수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위험물에는, 모든 위험물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 수량이 10kg이다. 이 말은 하루에 그 물질을 10kg 이상 취급을 하려면 뭐해라? 허가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들을 함께 저장을 할 때, 혼재 운반할 때, 지정 수량의 10분의 1 이하의 위험물의 양이라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굳이 이 표에 X가 있더라도 혼재해도 된다. 적용할 필요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장 역시 시험 문제인데, 필기 시험 문제인데, 위험을 혼재 기준에서 지정 수량의 몇배 이하일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가 묻습니다. 답은? 10분의 1 이하라고 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표와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시험 문제를 두 문제씩이나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더 있죠. 다음 중 혼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1류와 6류, 2류와 몇류쭉 나열해 놓고 답 찍어봐라 이 말입니다.